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년 중 가장 먹을거리가 풍성한 시기입니다. 특히 제철 과일에는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들이 풍부해서 건강을 돕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철 과일을 바로 먹기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음식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공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은 일생 동안 먹어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치를 계산해서 만든 것입니다만 그것으로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잔류 농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푸드앤헬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가 풍성한 시기. 그러나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으로 주부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나도 농약 없는 걸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죠. 항상 있다고는 생각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씻죠, 뭐. 그러나 잔류 농약 기준치를 통과한 농산물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잔류 기준이 초과된 음식물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잔류 농약 기준량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잔류 농약 걱정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유기농 농산물이다. 유기농이란 농약은 물론 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포도밭은 미생물 배양액을 낙엽 위에 뿌려 비료를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은 훌륭하게 밑에서 발효가 돼서 아주 좋은 그 땅이 살아나거든요. 유기농가에서 농약 대신 이용하는 것은 직접 만드는 해충 기피제로. 이곳에서는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를 가진 고추, 마늘, 현미식초를 갈아 한방 발효액과 양파 발효액 등과 혼합 약 500배 정도로 희석시켜 만든다. 한 500배 정도 하고. 이런 천연 해충 기피제는 포도 작물에 잘 생기는 털날개 나방류의 유충들을 막는 방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농약은 아니고 아주 천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용해서 쓴 겁니다. 물론 살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충을 잡기도 한다. 아이고 잘 익었다. 이런 유기농의 장점은 언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천연 해충 방지제의 한계 때문에 수확량이 적다는 것이 큰 약점이다. 수확량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0%로 보면 됩니다. 수확량이요? 예. 그럼 그러면은 3배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 또 현실적으로는 포도의 상품성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큰 어렵죠. 농약에 걱정 없이 농사를 하면서도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생물 농약이다. 미생물 농약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특정 해충의 천적 미생물을 찾아내 그것을 배양한 것으로 최근 그 연구 성과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 토마토를 키워서 여기다가 과실의 병을 직접 저희가 배양한 거를 입양을 시킨 다음에 저희 미생물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에 잘 생기는 잿빛 곰팡이 병을 예로 들면 잿빛 곰팡이균의 천적 미생물을 찾아 배양시킨 후 병에 걸린 토마토에 뿌리게 되면 해당 미생물은 곰팡이균을 먹이로 삼아 먹게 되어 토마토의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한편
곰팡이균이 사라지면 먹이가 없어져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미생물도 사라지게 되는 원리다. 미생물을 이용한 소재의 경우에는 이미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에도 잔류성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작물이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작물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도 농약 잔류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일반 농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방제 효과는 유지하되 농약 잔류량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원적외선 처리를 한 물을 사용해 작물을 배양하고 농약을 희석하는 것이다. 사실이 고추, 과일 같은 건 지금 현재 농약을 안 치고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잔류 농약을 없애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쏟는 셈 치고 한번 해봤었는데. 1년에 약 3, 4회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는 그대로 두되 물만 원적외선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원적외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큰 빛의 일종이다. 과연 원적외선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농약을 언제 친 거죠? 지금 쳤는지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예. 농약을 살포한 지 일주일이 된 밭에서 샘플을 채취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의뢰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다. 보통 농약은 15일에서 45일 정도 약효가 지속되는데 과연 일주일 전 농약을 뿌린 고추의 농약 잔류량은 얼마일까? 네, 검사 의뢰된 고추에서 보스칼리드 등 3종의 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은 것.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 원적외선 자체가 물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 클라스터된 응집된 물을 갖다가 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잘게 풀어졌다는 것은 다른 화학물질을 쉽게 잡아 가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원적외선의 파장을 통해 잘게 쪼개진 물 분자가 농약 성분을 흡수해 전체적인 대사를 촉진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농약 잔류량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 그것은 농산물의 세척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같은 종류의 상추를 각각 담아놓은 물과 흐르는 물에 나누어 세척하고 또한 그냥 물과 소금물 그리고 세제를 이용해 세척했을 때도 비교해보기로 했다. 두 종류의 농약 성분에 대해서 수돗물과 소금물, 세제물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 데 반해 담아놓은 물과 흐르는 물에서의 비교 실험 결과 담아놓은 물에서 3회 이상 세척할 경우 농약 제거 효과가 현저히 높았다. 농산물을 세척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상수돗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독성을 빼는 농산물 디톡스로 건강한 먹을거리가 확보되기를 바란다.